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포켓몬 마스터입니다. 자, 다시 정성원에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오늘은 이 새로운 재미있는 레이팅 배틀 스포츠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앞에 보면 이 여섯 포켓몬이 준비되는데요.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 포켓몬 레이팅 배틀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습니다. 포켓몬 X하고 Y 버전에서도 제가 많이 놀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이 배틀 스포츠를 안 해봐가지고요. 많이는 까먹었지만 아직도 이걸 아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미있는 배틀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배틀 두 번 하고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제가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자,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우리 여섯 포켓몬이 있습니다. 여기 누오가 있고 로토무, 니드킹, 게울킹, 그리고 여기 마지막 두 포켓몬 제가 한국 이름을 몰라가지고요. 죄송한데요. 영어 이름은 알지만 한국 이름 몰라서. 네,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싱글 레이팅 배틀을 시작해봅시다. 자, 도전해봅시다. 이 1500포인트에서 오늘 두 배틀 갖고 이기면 뭐 1550포인트 그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제가 두 배틀을 이길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배틀 한 개만 이기고 그 두 번째는 있을까요? 제가 이걸 시리즈를 만들고 싶은데요. 와, 일본에서 1594포인트를 벌써 찼네요. 이건 꽤 어려운 배틀 같은데요. 오, 와, 위에 보면 포켓몬 저기 보만다 있고 많이 좋은 포켓몬들이 많은데요. 제가 아직도 한국 포켓몬 이름들을 다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 공격 같은 것도 아직도 다 몰라가지고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능력 같은 걸 보여주겠습니다. 자, 게일킹, 누오, 니드킹, 로토무, 가재장군 하고 램펄드. 아, 이름이 램펄드구나. 자, 그러면 제가 이 포켓몬 이제 세 개를 고르겠습니다. 저 팀 꽤 강한데? 제 포켓몬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로 처음 배틀에서 벌써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찾았구나. 일본에서 하는 애들은 잘하는데. 어떤 포켓몬으로 시작할까? 로토무? 로토모부터 시작할까? 아니면 게일킹? 게일킹 진짜로 재밌습니다. 진짜로 강한 포켓몬인데 진짜로 모르겠습니다. 저 풀타입 포켓몬 때문에 누워 갖고 시작하고 싶은데 저 풀타입 포켓몬 때문에 제가 못 보내겠습니다. 제가 그냥 가재장군을 먼저 보내고 30초 남았는데 가재장군 게울킹? 가재장군 게울킹하고 니르킹을 보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. 와, 이 배틀을 이기기는 진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진짜로 이게 제 처음 랜덤 배틀이라서요. 오랫동안 랜덤 배틀을 안 해봐가지고요. 진짜로 여기서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본에서만 내는 거의 1600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나보다 100포인트가 더 높은데. 자, 가지장군하고 저 포켓몬 이름이 뭐더라? 허점인가? 아, 진짜로 포켓몬 이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. 닥쳐 서떨구기 그걸 쓰면 좋은데. 그거 할 수밖에 없구나. 네, 그럼 그걸 써야 되겠습니다. 아, 진짜 안타깝다. 아, 다행이지 메가 포켓몬이라는 거 내가 알아야 되는데. 와, 완전히 잘못 썼습니다. 호, 벌레 공격 진짜로 강한데.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 띠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진짜로 괜히 썼어. 집게 해머 써야 되는데. 아, 이제 얘 그 뭐야, 영어는 블랙 펀치인데 그게 그 철 타입 공격인데 그거 쓸 것 같은데. 그냥 아쿠아 제트 해봐야 되는데. 아, 그랬구나. 블랙 펀치, 알았어. 블랙 펀치를 썼다는 게. 아, 크랩 해머 써야 되는데 괜히 썼어. 그 잘못 공격을 썼습니다. 게울킹, 니드킹. 아, 괜히 게울킹을 데려왔네. 니드킹을 보내야 되겠습니다. 아, 진짜로 안타깝다. 니르킹은 이제 공격 한 개밖에 못 끄는데 제가 불타입도 없구나. 와,
이 패턴은 제가 졌습니다. 졌어. 아, 불타입. 내가 불타입 공격 가져온 줄 알았는데. 와, 진짜로 잘못, 완전히 잘못 가져왔네. 그냥 10만 볼트밖에 없네. 쓸 공격이 없습니다. 불타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안타깝습니다. 와, 급소에 맞았다. 아, 다음 차례 죽겠다. 이 배틀은 완전히 진짜로 망패 완패였습니다. 와, 10만 볼트. 아, 진짜로 아쉽습니다. 불타입 포켓몬, 아, 불타입 공격이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지웠나? 지운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로 안타깝습니다. 아, 이제 아쿠아젯인가? 아, 니르킹을 살려야 되는데.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겔킹을 보내야 되겠습니다. 아직도 지진은 안 했으니까요. 아직도 안 졌으니까 좀 해보고 그럼 더 질 것 같은데. 아쿠아제트, 아쿠아제트 쓸 줄 알았어. 질 것 같은데. 객기 기가 임팩트. 이 공격 진짜로 강합니다. 이거 보세요. 기가 임팩트 이거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. 오호호. 와, 진짜로 잘 썼다. 한 방. 이래가지고 제가 겔킹을 씁니다. 와, 겔킹 진짜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라니까. 기가 임팩트 한번 빡 때리면 없어지는 거예요. 통신 대기 중? 어? 뭐야? 내가 졌다고 나가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로 니드킹의 불타이프 공격만 있었으면 이 게임은 이겼었는데. 통신 대기 중. 어, 수면가루. 아, 내가 공격 못하니까. 아, 수면가루. 아, 진짜로 안 되는데. 수면가루. 아, 얘도 띠가 있으면 그러면 제가 얼음 공격은 있어가지고요 제가 니드킹을 보낼 수 있는데. 근데 얘가 그 띠가 있으면 문제인데. 띠가 없었으면 좋겠는데. 바꿀까 포켓몬을? 아니, 안 바꿔도 돼. 얜 그냥 공격할 것 같아. 야, 니드킹이 살아야 돼. 내가 이 배틀을 이길 수 있어. 그 기가 임팩트 너무 좋아서. 아, 괜히. 아, 괜히 여기 있었구나. 잠이 계속 잘 것 같은데. 안 일어나지. 기가 임팩트 한 번 더 써보자. 공격할 것 같아, 이제. 에너지 볼. 야, 제발 일어나. 와, 한 방에 급소에 맞았다. 한 방에 쓰러지지 않는데 급소 때문에 쓰러졌네요. 와, 한 방입니다. 아, 니드킹. 아, 불타입 공격만 있었으면. 야, 너만 있다. 근데 내가 이 아이템을 줬어요. 그 아이템이 뭐더라? 잠깐만, 이게 아이템이 보여주나? 능력치 보이면. 네, 구에스 카프. 이게 스피드가 올라가는데요. 근데 얘도 스피드 한 방 올라가가지고 누가 더 빨리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니드킹이 아직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물 웨이브, 얘가 띠만 없으면 내가 이걸 이김. 얘가 더 빠르구나. 와, 내가 포켓몬을 안 바꿔가지고 게을킹을 바꿔야 되는데 그 차례. 와, 그것만 바꿨으면 내가 이 게임을 이겼을 수도 있었습니다. 진짜로 안타깝네요. 진짜로 안타깝습니다. 와, 그 포켓 거기서 그냥. 와, 제가 그 풀춤 그 공격 이름 뭔지를 모르겠지만. 와, 그 공격 썼을 때 내가 니드킹으로 바꿨으면, 제가 띠만 없었으면, 그 아이템 띠가 없었으면 제가 한 방에 그냥 그 얼음 아니면 그 독 타입 공격을 썼으면 니드킹이 이겼을 수 있었는데. 근데 여러분들 보셨죠? 게을킹 그 기가 임팩트가 너무 강한 공격인데. 와, 처음 배틀에서도 뭐 졌어도 아직도 재밌는 배틀이었었네요. 처음부터 내가 질 줄 알았는데. 와, 그럼 여기에서는 볼트로스, 랜도로스, 라티오스. 와, 굉장히 강한 포켓몬들 많은데. 이번에도 일본에서 온 얘인데. 오, 이 두 번째 배틀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. 이번엔 어떤 포켓몬 가져올까? 가재장군은 안 가져오고 이번에는 로토무? 모르겠어. 로토무는 로토무가 이번엔 잘 못할 것 같은데. 램펄드?
램퍼드 데려올까? 니드킹으로 시작. 아, 누구로 시작해볼까? 니드킹으로 시작해볼까? 네, 이번에는, 아, 니드킹은 나중에 넣고, 누어가 좋은 포켓몬일 것 같아요, 이번에는. 네, 풀타입 공격이 없으면, 누어가 좋을 것 같아요. 누어를 먼저 보내고, 그람타, 아, 누어, 로토무, 게을킹, 게을킹 또 데려오고 싶은데, 진짜 게을킹이 너무 재밌는 포켓몬입니다. 와, 게을킹,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어. 아, 누어, 가재장군 한 번 더 데려올까? 가재장군도 이 타입에서는, 아, 진짜로, 누어, 로토무, 로토무로 데려봅시다. 네. 램펄드, 램펄드, 니드킹. 다시 해보자. 누어, 로토무하고 니드킹. 램펄드는 이번에 안 가져오고요. 뭐, 다음에 써보고요. 근데 이 팀에서는 램펄드를 쓸 수가 없네요. 아, 니드킹 대신 그냥 게일킹 데려올걸. 게일킹이 진짜로 좋은 포켓몬이랄까요? 와, 기가 임팩트 막 딱 한 번에 맞으면 그냥 포켓몬이 다 쓰러집니다. 와, 그 첫 번째 배틀은 진짜로 가까웠습니다. 내가 진짜로 그 니드킹을 한 번 더 바꿨으면 그 배틀은 이겼을 텐데. 아, 진짜로 나쁘게, 아, 라티오스가 나올지 몰랐네요. 아, 누원은 라티에스랑 싸울 수가 없는데. 아, 로토무? 아, 라티에스랑 싸울 수 있는 포켓몬이 하나도 없는데. 니드킹 빼고는. 근데 이거 한 방에 죽이, 아, 그, 드래곤 타입 공격이 아주 강해가지고요. 니드킹을 지금 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. 아, 니드킹 보내야 되겠다. 못해. 누원은 살아남아야 됩니다. 이 라티오스만 없애버리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. 용선군. 아, 그럴 줄 알았어. 제발 죽이지 마. 제발 죽지 마. 제발 죽지 마. 죽지 마, 죽지 마. 아, 죽었다. 아, 진짜로. 왜 이렇게 강해, 공격이. 아, 괜히 보냈네. 와, 이 배트도 준 것 같습니다. 괜히 바뀌었어. 오버티유 트릭. 아, 로토모 진짜로 필요 없다. 와, 이 배틀 진 것 같습니다. 진 것 같아요. 못 이길 것 같아. 그냥 맹독을 써야지. 아, 바꿀 줄 알았어. 바꿀 줄 알았어. 아, 단이. 아, 나 진짜로 이 게임 못, 진짜로 오랫동안 안 해봤으니까요, 제가. 와, 이 배틀은 진짜로 좋습니다. 이길 수가 없어요. 이 상태에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. 그 라티오스 때문에. 그니까 유턴 쓰고 그럼 또 라티오스 다시 나오는 거잖아, 그치? 봐봐, 라티오스 다시 나온다? 다시 그 드래곤 타입 공격하면 또 한 방에 죽는 거잖아. 아, 이 배틀 졌습니다. 이 배틀 졌어요. 아, 진짜로. 네, 진 것 같은데요. 아, 진짜로. HP 회복. 이거밖에 없다. 어차피 용선군 두 번만 쓰면 누원 죽을 것 같아. 없어질 것 같아. 너무 강, 진짜로 강한 공격이라서요. 네, 못 살아만나는데요. 네, 끝났습니다. 배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. 제가 니드킹 갖고 시작했으면. 와, 니드킹 갖고 시작했으면 이 배틀을 내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는데. 와, 이 배틀은 내가 졌네. 10만 볼트? 이거밖에 없네. 더 쓸 공격이 없습니다. 넣어버리고 뭐. 아, 볼트로스. 와, 완전히 얘. 얘는 완전히 다 준비됐네. 네, 포기합시다. 와, 이 두 번째 배틀은 완전히 내가 완전히 잘못 포켓몬도 고르고. 와, 게일킹을 데려와야 되는데. 왜 이렇게 통신 대기 중이 오래 걸려? 항복으로 했습니다.
네, 안타깝게도 제가 첫 번째 두 배틀을 벌써 졌네요. 근데 제가 가져온 포켓몬도 그렇게 강한 포켓몬이 아니라서요. 아,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데. 아, 진짜 아쉽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 여기서 오늘 마치고요. 다음에도 제가 배틀 스포 또 계속 하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 편이고, 이첫 번째 두 배틀은 졌습니다.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그 포인트를 많이 잃었지만, 제가 다음에도 또 재밌는 배틀 스포를 영상을 더 찍고요. 그리고 게일킹 다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. 게일킹 진짜로 너무너무 전 좋아합니다. 그, 와, 기가 임팩트 한번 때리면 그냥 없어진다니까요. 그리고 게일킹은 너무 강한 포켓몬이라서 그한 번에 내려 죽지도 않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고 제가 또 다음에 또 많은 카드하고 게임 영상들을 많이 찍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들 또잘 가세요. 안녕!